천간이 허투했다. 천간이 허투했다는 것은, 천간이 허투했다는 것은 이 자기 본래의 뜻을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나 인성이나 인성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뜻이 없어지진 않아. 그냥 단지 허투했을 때 인성이 좋으냐, 기륭, 좋은지 나쁜지만 따지지 인성의 그 근본적인 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허투했을 때 근본적으로 그 뜻이 바뀌는 게 뭐냐면 재야, 재성하고 관성. 이 허투로 따질 때 이 다른 건 허투로 따지지만 이 비겁 있죠, 비겁. 이 비겁이나 일간 있죠? 비겁이나 일간은 허투를 안 따져. 비겁이나 일간은 허투를 안 따져. 단지 저 허하다는 얘기는 좀 약하게 떴기 때문에 조금 뭐 문제가 있다, 있을 수도 있다. 그러나 굳이 뭐 비겁이나 일간은 허투를 안 따져. 근데 이제 비겁이 허투했는데 극계를 당했다 그러면 형제가 일찍 죽었다 뭐 이런 거 따질 때는 따지지만 그 뜻의 의미가 바뀌는 경우는 아니야. 그렇죠? 뜻의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야. 근데 재성이 허투하면 재로 안 봐. 이때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말재주 있죠? 말재주나 어떤 중재력을 의미해요. 중재력. 재능이나 어떤 그 사람의 말벌이나 중재력. 그래서 이 재성이 허투하면 쉽게 표현하면 식상. 식상으로 보면 돼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 식상이 없는데 머리가 팽팽 돌고 막 이래. 그럼 뭐 제가 허투한 사람이야. 제가 허투한 사람은 재가 허투한 사람은 그 식상이나 재로 보는 게 아니고 식상이나로 보면 돼, 식상. 그러니까 어떤 중재력이나 그 사람의 재능이 있고 말재주가 있고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식상과 뜻이 비슷해져. 그렇죠? 식상과 뜻이 비슷해. 또 이 관성도 이게 허투하면 관성이 허투하면 관이 아니야 이것도. 이건 재가 아니라고 그랬죠?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. 관성도 허투하면 관이 아니야, 관이. 관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대개 어떤 총명함이 있죠, 총명함. 이 총명함이나 명예, 이런 거, 명예. 그래서 관이 허투한 사람은 명예가 있어. 그래갖고 쓸데없는 감투를 잘 써. 쓸데없는 감투. 그래서 왜 우리 반창회 이런 뭐 옛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동창회 가면은 어떤 모임 가면은 왜 그 회장, 총무 뭐 감투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. 어?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 관이 허투한 사람들. 근데 또 관이 허투한 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. 왜? 명예이기 때문에. 이름을 날려야 되잖아. 그렇죠? 이름을 날려야 되는 사람들은 이 관성이 허투해야 돼. 이름을 날려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뭐야? 예체능 하는 사람들.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날려야죠. 그 관이 허투한 사람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. 그래서 운동선수나 예능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뜰까 안 뜰까 이런 걸 볼 때는 관이 허투해요. 관이 허투하지 않으면 또 뭐가 허투한 거하고 비슷한 게 관이 관성이 공망 있죠, 공망. 관이 공망인 사람이나 관이 허투한 사람이나 비슷해. 그래서 지지에 관이 있으면 지지는 허를 안 논한다고 그랬잖아. 그렇죠? 근데 지지에 관이 있는데 허투해, 이제 공망이야. 그러면 관이 허투한 거하고 똑같아. 그래서 관직이 아니야. 그 사람은 이름을 날리는 대로 가는 거지. 지지에 있는 관을 완전히 잡았어. 그런데 관, 그러면 완전히 잡으면 뭐라고 그랬어, 관을. 관직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. 근데 관직으로 안 가. 보니까
아, 공망이더라. 관이 공망이면 관이 허투한 거하고 똑같다. 그리고 관이 아니고 이름을 날리는 대로 간다. 이게 이름을 날려. 명예를 얻는 거야, 명예. 그래서 신기한 게 그 이 관이 허투한 사람이나 이 공안이 공망인 사람들은 실력은 별로 없는데 막 이름이 날려. 이름은 날려. 유명세가 있어. 실력은 개뿔도 없는데도 유명세가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운동선수 중에 꼭 실력 있다고 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 아니잖아. 실력은 별론데도 이름을 막 날리는 사람들 있죠. 어? 그런 사람들이 이 관이 허투한 사람들이죠. 그래서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야? 이름이 나야 되잖아요. 그렇죠?